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,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현재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제천의 중대한 지역 현안 사업과 국회 차원 사업비 증액을 위한 최종 심의를 하는 등 토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이날 이상천 시장을 비롯한 제천시 의회 홍석용 의장, 관련 부서장 등 방문단 10여 명은 국회를 찾아가 2020년 정부 예산 관련 국회 대응 및 도시재생 사업 관련 건의 등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제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제천도화에서 송악국대도 건설 36억 원 증액, 연금에서 금성 국지도 건설 34억 원 증액,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 원 증액 등입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